안녕하십니까. 일반 김승호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나 소강 상태 등 곳이 많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서해상에 발달한 비구름대가 매시 40km의 속도로 동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 영향으로 오늘 새벽에 서해안부터 비의 강도가 강해지겠고 아침에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으로 강한 비가 오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북한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으나 밤에 일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내륙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한에서 중부를 거쳐 남부로 남하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내린 비는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아침에 경기 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오후에 대부분 끝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온난 다습한 강한 남서기류 유입에 따라 내일은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 접근에 따라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어 오늘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주택 및 도로 침수, 축대 붕괴 등 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며 산간과 계곡 야영객들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북도와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 충청 이남 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겠고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